너는 화장을 한다 매일이라는 문장이군요. 자, 여기서 우리 친구 그림을 보니까 화장을 하고 있어요. 자, 화장을 하다는요, 영어는 put on makeup이라고 합니다. 이 화장도 마찬가지로 보통 때 매일 하는 행동이기에 우리는 현재 시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는 화장을 한다. You put on makeup. 매일. Every day. 좋아요. 그럼 붙여서 저와 함께 말해볼게요. 너는 화장을 한다. 매일. You put on makeup every day. You put on makeup every day. 좋아요. 자, 이번에는 주어를 바꿔볼게요. 그녀는 화장을 한다 매일. 자, 그녀 3인칭 단수이죠? 그러면 동사 뒤에 S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러면 문장 함께 만들어 볼게요. 그녀는 화장을 한다. She puts on makeup 매일. Every day. 좋아요. 그럼 붙여서 저와 함께 읽어봅니다. He puts on makeup every day. Wow.